은 시스터즈와 함께하는 은밀한 대화 연애와 성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짠. 원래는 저희가 사연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한번 준비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죠? 오픈위키에서 많은 분들이 정보를 얻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데 오픈위키에는 흥미로운 내용도 있지만 왜곡된 정보도 많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산부인과 오영택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비뇨의학과 연재승 선생님, 빠밤. 환영합니다. 이 두 분을 모시고 나무위키의 성관계 분야를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성관계 나무위키에 올라온 것도 보면 진짜 다양한 게 많이 있어요. 우선은 정의부터 한번 볼까요? 자, 성관계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성기능적으로 남성인 인간이 성기능적으로 여성인 인간의 성기에 본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정액을 주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렇게까지 정의를 해놓고 있군요. 이럴 줄 몰랐는데? 이게 국어사전이 나오는 건가요? 그대로? 사소하지만 재미있는 섹스 상식이 있어요.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너무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여성의 난자는 육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뉴욕의 한 여성 예술가는 이제 그녀의 난자를 직접 작품으로 전시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제목이 크리시의 캐비어예요. 그러니까요. 캐비어. 캐비어. 난자의 크기는 보통 200 마이크로미터라고 해서 직경이 뭐 여기로 치면 이제 0.2 밀리미터입니다. 이게 머리카락 두께가 한 200 마이크로 정도 된다고 하고 에스프레소 커피 있잖아요. 이렇게 분말로 되어 있는 거. 그거 입자 하나가 그 정도 사이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에 잉크를 묻힌 다음에 한번 더만 똥 찍으면 그게 난자스 크기. 네. 난자스 크기. 네, 일 수 있을 것 같네요. 우선 첫 번째는 여성의 난자는 이거는 보인다. 볼 수 있다. 네. 이거는 맞는 거. 네. 또 밑에 보면 또 남성 물건 뼈는 없지만 이제 간혹 꺾이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네. 설명이 되어 있는데. 네. 음경 골절이라고 하는 그런 의학적인 질병 상태가 있는데요. 실제로 골절이라고 하려면 뼈 골자니까 뼈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가요?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인간의 음경에는 뼈는 없고 해면체라고 불리우는 피가 들어가는 스펀지 구조와 그거를 싸고 있는 단단한 백막이라는 구조물로 음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해면체를 싸고 있는 단단한 백막이 파열됐을 때 그거를 골절이라고 말하는데 발기되지 않았을 때는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발기가 되어서 단단하게 되어 있을 때 무리한 그 힘이 가해져서 꺾이게 되면은 뚝 하는 소리가 나서 쭉 찢어지면은 그 안에 피가 이제 쫙 새죠. 그래서 음경이 띵띵 붓게 되고 피멍이 들고 그리고 특수하게 그 뚝 뜯어진 데 반대쪽으로 음경이 만곡이 생겨버리죠. 근데 엄청나게 아프니까 어찌됐든 울면서 응급실에 갈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고 아니 근데 성관계를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게 잘 일어나는 체위 중에 하나가 여성 상위이기도 해요. 그 이렇게 잘 합이 맞다가 과도하게 높이 올라갔다가 조준이 잘못된 상태에서 중력이 가해지면은 네 갈 곳을 못 찾던 친구가 실제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죠. 저의 그 잠을 깨워주셨던 그런 분들이 한 저는 세 분 정도 보았고 근데 적기에 제대로 수술이 이루어지면은 그냥 회복은 잘 됩니다. 인간 혹은 일부 지성을 갖는 동물만이 쾌락을 위해 섹스를 갖는다는 오해가 만연하나 초파리도 섹스에 쾌락을 느낀다. 초파리 마저도 초파리 지성이... 섹스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보진 못했는데 뭐 사마귀 이런 친구는 초파리. 봤죠. 같이 보실까요? 네, 너무 흥미롭습니다. 아이고 자세히 봤다. 이 사람이 근데 이거를 지금 두 마리가 지금 두 마리가 있잖아요. 지금 후베이를 하고 있습니다. 오 와 역시 수컷이 좀 작은 거죠. 10분? 오래 하시네요. 10분 정도면은 인간으로 해도 거의 중앙값 정도죠. 네, 10분이면 훌륭합니다. 아 근데 한 자세로 그죠? 그러니까요. 네네네. 살짝 찾아보니까 그 수컷 초파리네요. 수컷 초파리를 유전자를 살짝 변형을 시켜가지고 이 초파리 유전자 변형된 초파리는 빨간 빛만 쐬면은 사정을 하는 거예요. 아 진짜요? 이럴 수가. 아주 편리한데 그렇게 만든 초파리와 정상 초파리를 여러 마리를 만든 다음에
어떤 방 안에 반틈은 빨간 빛이 나오게, 반틈은 그냥 조명이 나오게 해서 냅두니까 그 유전자 변형된 초파리들은 빨간대로 쫙 몰리고 그냥 정상 초파리들은 빨간데 그냥 일반적인데 그냥 랜덤으로 포진해 있다는 거를 연구를 봤대요. 그래서 어떤 보상이 있기 때문에 단지 사정이라는 것만으로 걔들이 몰렸단 얘기니까 역시 인간과 다를 바가 없구나. 저희가 눈에 띈 게 있었어요. 네. 바로 이겁니다. 여성이 열정을 할 때 이제 강한 요감을 느끼면서 이제 화장실에 가거나 아니면 방뇨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거를 그 스쿼팅이라고 좀 미국에서 많이 들었었거든요. 응. 근데 이게 진짜 소변이 맞아요, 선생님? 하하하. 아이고. 여러분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오신 줄 알았네요. 사실 굉장히 오래된 논쟁거리입니다. 결국에는 여성 사정을 뭘로 정의하느냐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 사정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 사정은요, 이런저런 영상 교본을 보았을 때는 네. 다양한 일이 일어나서 일단은 그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정의를 여쭤봤는데 정의요? 교수님 알고 계신가요?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일단은 그 크게 성관계 중에 나오는 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제 우리 첫 번째는 흔히 생각하는 뭐 약간 젖는다고 얘기하는 이제 뭐 약간 서로 감정만 교감하거나 아니면은 가벼운 신체 접촉만으로도 이제 윤활액이라는 게 분비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여성 사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그 소변 나오는 요도 바로 양 옆에 양쪽에 이렇게 스키니스 글랜드 뭐 스케네스 글랜드라고 하는 스키니 섬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성 전립선이라고도 부르는데 여성 할 수 있는 거 아셨습니까? 몰랐어요. 남자만 있는 줄 알았어요. PSA도 나와요? 아, 예, 나옵니다. 아, 진짜요? 혈액... 여성 전립선은 남성 전립선에 비해 한 10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무게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근데 어쨌든 그 구멍이 있는데 오르가즘에 이르렀을 때 액체가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그걸 굳이 사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윤활액과는 다르게 극치감에 이르렀을 때 약간 옛날에 고등학생들이 담배 필 때 이렇게 찍찍 하는 것처럼 아니요 그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여성 사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 같은 분 우리나라 남성들이 생각하는 그 잘못된 영상으로 인해 취득한 그 네. 여성 사정 다량의 액체가 쏟아지는 거 있습니다. 카메라에 막 튀고 그러잖아요. 네? 아, 네. 그 아이고, 네. 선생님 많이 보는 그 영상에서 아니 근데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교보제로서 활용하시는가요? 이렇게 서로를 어쨌든 그것은 소변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사실은 소변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변은 맞지만 찌린내가 안 나고 색깔이 맑은 이유는 그 사구체 투과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신장이 열리라는 건가요? 네, 투과율 해서 방광이 우리 막 물 엄청 많이 마셨을 때나 포카리스웨트 때 많이 마셨을 때처럼 소변이 맑은 소변이 막 만들어져서 다량으로 분출하게 되는 그것을 스쿼팅, 뭐 거싱이라고 하나요? 뭐 어쨌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후이 가지고도 꼭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사정 후 결합을 풀지 않게 합체된 상태로 그냥 그렇군요. 서로의 거리를 마이너스로 만든 거를 계속 딱 붙어 있어라 약간 너무 사랑스러운 후이네요. 그렇긴 한데 말씀대로 진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피임법이 콘돔인데 단단하고 크게 확장된 음경과 그리고 어느 정도 직경이 정해져 있는 라텍스 고무 콘돔에 압력이 딱 잡혀 있는 걸로 밀폐를 유지하다 보니까 만약에 사정 후에 어쩔 수 없이 부름기가 옵니다. 남성의 음경을 작아지게 마련인데 새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왠지? 그러면 좀 그렇다고 확 빼고 바로 뭐 씻으러 가면 좀 너무 아니면은 뺄 건 빼되 정신 못 차리게 뭐 뽀뽀를 계속 해줘야 되는데 많은 시점으로 점점 이런 네. 정신 못 차리게 뽀뽀 여기 좀 어딘지 모르시나 아니 이곳은 스튜디오죠? 네. 네, 네. 정신 차리 그러니까, 정신 차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뭐 왜 이러지? 우리 교수님이 불과 지금 몇 주 전에 그러니까 지금
자제분이 아이고.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짜 아니 근데 지금 이게 방광염 말씀하시는 거죠? 아. 아니요, 후희의 아가를 방광에 대해서. 네. 남성의 물건이 크다면 경우에 따라 기도가 자궁 속까지 파고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 가능할까요? 아, 네. 뭐 절대 불가능하죠. 절대. 절대. 진짜 남성의 물건이 뭐 50cm여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맞아. 왜냐면 자궁 경부는 분만할 때는 물론 아기 머리가 나와야 되니까 뭐 지름 10cm 이상 넓어지기도 하지만 평소에는 한 2mm 정도 얇은 관이 들어갈 정도로 매우 좁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인종별로 가능한 인종이 있다. 인종차별이네. 인종차별. 아. 근데 만약에 남성 성기가 이렇게 뾰족한 성기가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아. 근데 그거 들어가서 뭐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근데 인간이 왜 그렇게 아니 잠깐만. 왜 그렇게 진화가 안 됐을까요? 뭐가요? 자궁 안에다가 정액을 넣을 네. 수 있으면 그건 IUI잖아요. 아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들어가지 않아도 그 안에 염증이 자꾸 들어가서 골반염이 자주 생기기 때문에 들어가면 그리고 내막은 소중한 곳이에요. 내막은 자꾸 건드리면 굉장히 민감해서 쉽게 임신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재미없어하실 수 있는데 학술적인 얘기 하나만 드리면 지금 너무 흥미로워요. 아니에요. 학술적인 얘기 너무 좋아요. 그게 아니라 의학 채널이니까 아 이게 실제로 생리 중에 왜 생리 중에 성관계 하는 걸 즐기는 사람도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진짜 떡볶이. 와우. 아 그런 사람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 골반염이라고 하는 게 자궁문이 이렇게 닫혀 있는데 자궁 경부가 생리할 땐 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골반염이 생리 직후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네. 건강엔 좋지 않다. 예. 크기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코가 길면 혹은 손이 크고 발이 크면 뭐 이런저런 얘기를 어떻게든 꽃은 쿠키라고도 하죠. 네네. 그래서 그 바지의 굴곡진 정도라든가 이런저런 걸 보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근데 알려져 있기로는 신장 키를 제외하고는 음경의 크기와 굉장히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신체에 어떤 게 없다고는 아직은 돼 있는 것 같은데 뭐. 저의 입장에서는 특히 한국인 남성들은 발기 전후의 크기 차이도 상당하기 때문에 떡나지 않았을 때 크기로 또 그걸 알 수도 없습니다. 여튼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게 저도 하루에 몇 분 이상의 환자분들을 뵈면서 많이들 보지만 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인들 생각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자신감을 가져라. 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그런 거에 대해 일절 코멘트 하지 않거든요. 좋은 걸 좋다고 하는 것조차도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전혀 코멘트하지 않고 속으로만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단 한 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정말 전 주먹인 줄 알았어요. 그런 걸 가지고 계셨던 분이 키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냥 딱 봤을 때는 굉장히 평이한 오히려 신장은 평균 이하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의 남성분이었는데 그 굉장히 우람하셔서 제가 나도 모르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예, 살짝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열어봐야 한다. 아하. 밑에도 뭐 이게 제가 말한 그 영상이에요. 네덜란드의 여성 인류학자 이다 샤벨리스가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그 논문 내용이 이제 남성과 자신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MRI로 찍은 논문이래요. 한번 뭐 같이 볼까요? 뭐 네. 이게 와 그거죠? 네. 지금 나풀나풀하는 것이 자궁이고 네. 아니 근데 MRI로 이거 어떻게 찍을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찍은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는 더 옛날이었을 테니까 하나의 영상 찍기에 몇 분에서 몇십 분 정도가 시간이 필요한데 땅땅땅 소리 들어가면서 근데 이 모습이 실시간으로 담겼을 리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스탑모션 애니메이션처럼 자, 요 정도 위치, 오케이, 거기에서 스탑하고 발기된 상태를 유지할 것이며 그대로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하면서 맞아요. 한 10장, 20장을 찍어서 이거를 조합해서 GIF 애니메이션처럼 만들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이 남성분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리스펙이네요, 진짜. 대단한 분이네요. 궁금한 게 있어요. 추가로 의대에서는 과연 성관계에 대해서 어디까지 배우나 구체적인 성관계 관련한 요소, 테크닉적인,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르쳐 주신다기보다는 일단은 해부학대 여성의 질 3분의 1 이하의 성적 자극이 느껴지는 그런 음부 신경이
많이 몰려 있다. 건조하지만 학문적으로 배우긴 했거든요. 또 실생활에서 뼈가 되고 살이 될 만한 것들을 이렇게 배우지 못했던. 교수님 혹시 어떠셨는지? 아 근데 우리 정신과 때 그런 거 배우지 않습니까? 무슨 흥분기, 무슨기, 무슨기에서 그다음에 그 교수님 죄송합니다. 아 근데 선생님은 지금 보니까 뭐 약간 그런 쪽으로만 테크닉적인 걸 관심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건 당연히 안 그러시죠. 근데 그렇게 하죠. 저도 사실 의대 때 배운 것보다는 옆에 계신 원장님한테 배운 게 훨씬 많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전혀 모르겠네요. 교수님은 후학들에게 그런 걸 좀 가르쳐주고 계신가요? 아니 산부인과 실제로 성의학 학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시냐고요? 뭘요? 이런 관련된 것들을. 아 근데 저는 좀 다른 얘기지만 우리 왜 요새 무슨 뭐 백반기행이나 뭐 한국인의 밥상처럼 사실 실제로 다른 옆집이나 윗집 혹은 친구들이 어떠한 그 아름다운 행위를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실제로 배울 기회도 없고 그런 공식적인 영상이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에서 하나 영상을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선생님 두 분을 모시고요. 저희가 이제 나무위키 섹스 읽기를 한번 해보았는데 두 분 어떠셨어요? 정말 이렇게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네. 잘못된 얘기를 했는지 지금 너무 가슴이 떨리고 두려운데 혹시나 구독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너 잘못된 얘기를 했다 라는 그런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랜만에 사실은 여기 원장님을 뵙는데 옛날 추억도 돋고 네. 10년 전부터 우리가 그런 관심이 있어서 네 공부도 많이 하고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글로 배운 성지식은 삐! 그러면 올바른 성지식은 어디? 연애와 성! 짠!